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정부가 여기 부동산 규제했는 걸 하나 둘씩 풀어가려고 하는가 봐요. 오늘 재밌는 뉴스가 있죠. 취득세 완화. 취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공시지가 이제 1억 이상 되는 집들, 그런 집들은 이제 다주택자들 취득세가 중과 대상이었죠. 근데 그 중과되는 부분을 이제 정부가 완화를 했어요. 여기 정부 자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 여기 오늘 여기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12월 21일 2시 14시 2시에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이렇게 나왔죠. 보면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은 다주택자들이 이랬습니다. 이제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자들은 상관없어요.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여기 2주택부터는 8%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이제 12%. 법인은 뭐 두말할 것 없이 12%고요. 비조정은 이제 2주택까지는 봐줬습니다. 3주택부터는 8%, 12%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완화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보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 이제 기본 세율로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50%가 이제 깎였죠. 3주택은 이제 원래는 12%에서 6%, 3주택부터 6%, 그리고 비조정, 대구입니다, 대구. 비조정은 이제 3주택부터 이제 50% 깎여서 4%, 그 다음에 12%에서 또 50% 깎여서 6%, 이렇게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나 뭐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이 규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 풀어줘야 되지 않나. 다 기본 세율로 가줘야지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요 정도의 4% 6% 구간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조치된 중과 완화 발표인 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한 주택 잔금 지급일이 오늘 이후다. 그러면 중과 완화된 요 규제를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할 때 양도세 중과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제 20년 7월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 이후에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정책이 같이 나오면서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해서 이제 증여 취득세 세율도 12%에서 6% 인하할 계획이고 1, 2주택자 증여 시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한 시기에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점점 하나 둘씩 규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규제도 풀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금리가 가장 좀 무섭습니다. 일단 금리가 좀 조절되길 기대해 보면서 다음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